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100만원짜리 침수 람보르기니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와 관심을 모았던 100만원짜리 람보르기니 게시물의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당근마켓 앱에는 침수된 람보르기니 차량을 1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장마철 서울에 갔다가 침수됐다. 실내는 깨끗하고 시동은 안 켜지지만 에어컨이랑 노래, 전조 등 후미 등 다 나온다. 견인해서 집 주차장이나 마당에 장식용으로 쓰실 분을 가져가라는 설명과 주차장에서 찍은 노란색 람보르기니 사진이 담겼다. 사진 속 차량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로 가격은 약 5억 6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실제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올린 허위글이었다. 1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람보르기니의 실제 차주가 나타나 당근마켓에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차량은 침수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근마켓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즉시 해당 게시글을 미노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근마켓 측은 신고자가 실제 차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글을 올린 이용자에게 사기 혐의 범죄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했다. 거래를 시도한 채팅대와 상대방들에게는 주의 알림 푸시 메시지를 전송했다. 당근마켓 측은 실제 차량의 소유주를 비롯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